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성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영사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역 내 한국 공관들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주 시애틀 총영사관의 윤찬식 영사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영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분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상업의 정상화하는 가운데요.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기회를 잡았고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종종 이제 나와주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윤 영사님은 지금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청영사관에서 정무랑 네. 경제통상하고 또 동포사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무, 경제통상, 동포사회를 담당하고 계시면 결국은 뭐 중요한 건 다 이렇게 관여하고 계시군요. 네, 우리 네. 동료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업무를 같이 네. 또 수행하고 있는 반갑습니다. 네,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 전문직, 한국인들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좀 확보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매년 15,000개의 전문직 비자를 우리 한국의 유수한 유학생들에게 달라라고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중요한데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매년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 예컨대 이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 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매년 15,000개 비자가 부여됩니다. 네.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구 연방 의원을 대상으로 우리 동포 사회에서 자발적인 청원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네요. 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이제 한국인들이 15,000개를 이거 연간 15,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력. 근데 한국에 우수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우수 인력들이 많이 있고요. 네. 해외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직에 많이 진출한다면 네. 한미 양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처음에 방송국에게 올 때는 전문직 비자로 왔잖아요. 아, 그러셨네요.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영주권 받고 또 예. 시민권 받고 이렇게 좀 됐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게 이 전문직 비자죠. H1 예, 비자.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노력이 왜 지금 생겨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작년에 우리가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때문입니다. 미국은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에게는 한미 FTA 협정을 통해서 전문직 비자를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비자를 FTA 협정문에서 다루지 않고 네. 호주처럼 별도 법안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미 FTA 체결 때부터 이미 이번처럼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노력을 위한 추가 협상은 예견되었던 사안입니다.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미국의 몇 번째 교역 상대국인가요? 7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역액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무역액이
연간 1000억 불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부여는 양국 간의 서비스, 서비스라 하면 이제 법률이니 금융이니 통신이니 예. 심지어 방송까지 아하. 예, 이런 정도의 서비스랑 그다음에 투자 부분에 이제 교육 증대 매우 필요한 그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한국이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그만 네. 나라에서 네.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 그러니까 연간 뭐 천억 불의 무역액을 갖고 있다면 한국으로서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네. 또 미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헌을 해주겠다. 네. 한국 정부가 이득을 보자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미국 사회 공헌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사회에서 부족한 일자리 특히 전문직 일자리를 한국 정부가 네. 우리의 우수한 유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채워주겠다. 아하. 그래서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겠다. 네. 그 맥락입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국으로 봐서는 더 많은 인력들을 또 취업의 문으로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전문직 비자 쿼터를 주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교역량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전문직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예로는 호주, 네. 호주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 특히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에게 전문직 비자를 무제한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FTA 체결국인 칠레에는 1,400개, 싱가포르에는 5,400개를 부여했는데요. 네. 호주에게는 1,500개의 전문직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미국 정부는 현재 통틀어서 연간 85,000개 글로벌 전문직 비자를 부여해 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FTA 체결 국가끼리 마치 파일을 나눠 가지듯이 아하. 최대한대로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 상하원에서 이 전문직 비자를 증가시키려는 입법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많은 쿼터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뭐 연간 8만 5천 개를 이제 전문직 비자를 쿼터를 이제 갖고 있는데 예. 한국이 1만 5천 개를 주장하는 거는 와, 그건 뭐 상당히 대단한 거네, 이것도요. 그죠? 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우린 첫 출발을 이렇게 잡는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우리 많은 동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중국하고 인도에 이어서 세계 3위로 미국의 유학생을 많이 파견하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네. 뭐 중국이나 인도나 다 뭐 13억, 14억 이런 대단한 나라들이잖아요. 예. 1인당 국민 수 기준으로 본다면, 유학생 수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한국이 1위로 많은 유학생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7만 3천 명의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이 중에서 2만 2천 명이 전문직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지출하는 비용도 연 22억 불. 네. 22억 불로 이제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왜 우리가 1만 5천 개를 목표로 이제 했냐면요. 네. 우리가 호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보다 땅덩어리는 굉장히 크지만 인구는 우리보다 절반도 안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호주 미국과의 교역액은 한국 미국과의 교역액의 2.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우리가 2.6배가 더 많은 거죠. 네. 특히 유학생 수에서는 우리가 호주보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 수죠. 20배가량 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적어도 호주보다는 많은 전문직 비자를 받아내야 되고 이것은 한국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니고 네.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작은 출발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나라가 겁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네. 몸집이 그렇게 커졌습니다. 네, 호주보다도 유학생 수가 20배가 예, 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호주보다 2.6배나 많다 그러는데 예. 조그만 나라 한국이 역시 그 미래지향적인 국가라는 거는 이런 수치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통계가 네. 더 이상 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네. 우리의 탄탄한 어떤 위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또 좌표고 네. 국력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주장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짝짝짝. 그렇죠. 네. 네. 역시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건지 그것도 한번 좀 점검해 봐야겠네요.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5년간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약 860만 명의 전문직 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약 300만 명이 STEM 분야,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인데요. 이쪽 분야에서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고요. 이러한 이제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로서 상당히 채워서 미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끔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과 아닙니다. 미국 당신네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한국 인재들이 이제 과연 우수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데요. 네. 그 근거로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부르죠. 네. 선진국 클럽. 거기 분석에 따르면 한국 학생은 전 세계에서 수학 1위, 과학 3위를 차지하는 등 네. 매우 우수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사회가 객관적 지표로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에 이와 같은 인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미동맹 60주년이고 네. 한국전 정전 6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동맹 관계가 굉장히 도약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미국 경제도 이바지하고 한미 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에서 15,000명이나 이렇게 매년 온다고 한다면 전문 비자를 갖고 이 우리 이 지역의 한인 이 동포 자녀들의 취업과 서로 이렇게 경쟁이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대다수 유학생은 한국인입니다. 반면 동포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지죠. 같은 조건이라면 미국 기업은 당연히 네. 미국인, 즉 우리 동포 자녀를 우선 재채용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해외 유학생을 채용하려면 기업들이 비자 문제도 해결해 줘야지 학생들의 정착 문제도 지원해 줘야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전문직 비자는 이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잉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해외 인재를 채용할 때 해당하는 얘기고요. 우리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하게 되면 15,000명의 유학생 또는 국내 체류 중인 전문가들이 미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해가지고 동포 자녀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미국인들로도 채우지 못한 일자리에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로 네. 최대 연간 15,000명을 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해외 출신 인력을 이제 기업들이 채용할 때는 이제 한국인 채용을 우선 고려해달라는 그런 핵심이 되겠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재 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그 경쟁이 되는 가운데 해외 유학생 채용할 때 되도록이면 한국 유학생을 좀 많이 고려해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이런 맥락에서 동포 자녀와의 어떤 취업 경쟁이라든지 네. 예,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해외 인재 쿼터에 한국 유학생이 채용이 안 되면 그 자리에 동포 자녀가 취업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인도계 유학생이 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건 이해가 되네요. 예, 해외 유학생끼리의 네. 경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유학생 이제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에서 일하다가 예.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하면 예. 미국은 물론 이제 동포 사회와의 연계 강화도 이루어지고요. 예. 한미 관계도 좀 많이 증진되고 동포 사회 위상 제고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네.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미국인들로 이제 채우지 못한 미국 내 일자리에 우리 국민들이 진출하면 우리 동포 경제도 자연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제 기여가 될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동포사회의 경제 발전 또는 우리 동포들의 어떤 목소리나 네. 위상 변화, 강화 말하죠. 그다음에 한미관계 전반적인 발전 이런 큰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국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혹시 그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수준의 인재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인력 확보 그것을 넘어서 예. 해외로 많이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진출을 하고 그래서 글로벌 어떤 국력을 과시하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큰 시야가 필요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속의 한국. 그렇습니다. 자 현재 미국 의회 이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나요? 한국인들한테 전문직 비자 쿼터를 15,000개를 줄 것인지. 예. 네. 지금 한국 인재 유치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우리 주장에 또는 그런 논리에 공감하고 지원하는. 미국 의회 의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현재 34명인데요. 네.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21명이고 공화당이 13명인데요. 현재 3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워싱턴주 연방 하원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3명이 우리의 주장에 이렇게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의회는 이제 이민 개혁하고도 이렇게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 상원에서는 이제 모든 FTA 체결국에 일률적으로 5천 개의 전문직 비자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5천 개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미흡하다. 한국의 어떤 국력하고 한미 관계, 우리 유학생 수 미국과의 어떤 그 천억 불이 넘는 교육 예.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5천 개라는 말이 안 된다. 예. 우리가 싱가포르나 페루 같은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그 경제력이 강한 나라인데 더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건 상원 얘기였고 하원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정치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민 개혁 문제도 아주 논의를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오바마 개혁 문제라든지 온갖 문제들이 많이 연방하원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민 개혁 특히 우리 한국의 전문직 비자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네.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그래도 이제 가닥이 잡히면 네. 또 논의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어떤 전문직 비자를 꼭 이민 법안에 통과시켜 주든지 네. 거기에 대해서 힘을 모아 주든지 그걸 우리는 줄기차게 지금부터라도 그렇군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권 갖고 있고 투표권 갖고 있는 우리 한인 네.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상하원들 많이 압력을 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한테. 네. 우리 동포 사회에서 자발적인 그런 청원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얘기고요. 네. 우리 동포 사회의 그런 든든한 풀뿌리 운동에 대해서 크게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15,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압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력단체로. 네. 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유학생들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 11월 26일인데요. 네. 오후 5시부터 워싱턴 대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커트라, 네. 그다음에 우리 현대 상선 또 항공우주 기업 등 6개 업체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도 갖고 또 글로벌 그런 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 경제 그게 우리 목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맥락에서 또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해외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창업 비즈니스 구성하고 있는 차세대들에게 좋은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 등등의 목적으로 이번에 네.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필요한 행사 준비하시는군요. 11월 네. 2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저녁 5시에 워싱턴 대학 UW의 허브
린시움 강당에서 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많은 학생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시애틀 총영사관에 윤찬식 영사님 나오셔서 한국인 전문 비자 쿼터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리미와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